그동안 말이죠. 네. 모든 남성분들이 네. 왜 여자만 집에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들을 책임져 보죠 하고 저희가 버스를 이렇게 또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안전 귀가 버스. 아, 사진 쓰지 말랬잖아. 사진 면도도 안 하고 이런 거 사진 왜 쓰냐고. 사진이 창피하게. 사람들 버스 타다가도 술 더 취한다니까 이러면은. 그리고 말이죠. 저희 프로가 네. 그 실수를 한번 했었어요. 네. 사과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절대로 굴어없는 그런 방송 안전기가 프로젝트 알코올 제로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거는 싹 잊어주시고요. 오늘부터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안전귀가 프로젝트 알코올 제로가 확 바뀌었다. 술 취한 여성들만 구제했던 어제는 말끔하게 잊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술 취한 모든 분들이 알코올 제로의 구출 대상. 알코올 제로 변신 하나. 푸짐한 행운이 기다린다. 돌리고 잘만 찍으면 행운이 펑펑 터진다. 아무 이유 없는 MC들의 공감 100% 베스트3를 맞추면 행운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알코올 제로 변신 풀. 알코올 제로를 만나는 날은 대박 터지는 날. 고민이 있으신 분, 소원 있는 분들, MC들이 배포하는 전단지를 주목해주세요.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꾹꾹 누르면 해결사 MC들이 출동합니다. 채널 고정. 더욱 알차게, 더욱 새롭게 변신한 알코올 제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술 드시다가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전화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친구 괴롭히면 전화 주세요.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Yeah. 알콜. 예예. Yeah, yeah. 아, 워리. 있으면 오늘 텔레폰. 오케이.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이쪽으로 그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나중에 고민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예. 술 적당히 드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행들 여기 있어요. 네, 습격! 알콜 제로 첫 번째 술집 앞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그 많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만의 공감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술 먹고 나중에 후회했던 일 베스트 3가 자, 술 취해서 모르는 사람과 MT 같님. 나 어떡해. 2위가 있죠. 2위? 술김에 연습이 아직 덜 된 개인기를 지나치게 보여준 일. 이거 진짜 그럼, 창피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창피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개인기는요 네. 완벽해지시면 정말 상대방한테 보여줘야지 네.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된 거는요 여러분들 보여주지 마세요. 진짜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네. 이 개인기를 하다가 정말 낯 뜨거운 그 장면을 계속 보여줘가지고 와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보다도 형이 하시면은 안 웃겨도 애들이 웃어버리니까 딴 데 가서 다 하시는 거예요 형님. 헤어진 다음에도 단축번호를 못 바꾼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심결에 그 단축번호를 눌러버리는 거야. 네. 요 순위 안에 있는 이 경우가 그 우리 술 취하신 취객 여러분들 네.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네. 저희가 이 돌림판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자리입니까 여기가? 고등학교 정창이요. 고등학교 정창들 주량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3병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보기엔 서로에 대해서 창피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미지 게임 아시죠? 제가 그 하나 둘 셋 하면요 여기서 술 가장 잘 먹고 주사를 가장 멋있게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좋아 네. 하나 둘 셋 지금 엄청해. 온 국민이 입으로 가만히 있으면 입을 찔렀어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친구가 했던 그
주사 중에 가장 심했던 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요. 예. 나는 내가. 출연생 끼고 4교시 들어오기. 점심시간에. 와서 중요한 건 점심시간에 자고 다시 집에 간다. 거의 학교를 오후 반으로 다니고 오후 반. 출석을 해야 되니까. 와. 항상 출석부를 고치잖아. 아 진짜로요? 네. 아 차이가 직접 선생님의 역할까지 하셨어요. 아니 이런 분들 술 취하고 같은 학생들 출석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야 누구 왔어? 막 이렇게. 다 기억나세요? 안 나요. 고등학교 때 항상 선생님이 끊겨서 학교에 수업을.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술 먹은 다음날 나는 이런 행동을 해서 정말 후회를 했다. 뭐가 있을까요? 헤어진 남자친구 집 앞에 가서 네. 전화한 거. 오!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만 했다 그러셨는데 집 앞까지 가셨어요. 또. 정말 추한지다신 거예요. 지금. 아니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아 다행이다. 그렇죠. 그 이후로는 그 또 술 먹고 전화하신 적 없고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는데 이제 어디 잘 가는데 네. 일부러 찾아다녀요. 어 진짜로 술 먹고? 네. 최고급 과일 연주! 아, 축하드립니다. 어떤 자리인 술자리가? 그냥 우리 항상 술 먹으면 모이는 멤버? 아, 술 멤버, 음주 멤버. 자주 모여요, 이렇게요? 좀 일주일에 세 번? 세 번 정도? 야, 술 거하게 드셨나 보다. 방송 나간다, 이거. 술자리에서 그 가장 많이 하는 그 주제, 얘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이 친구의 남자 얘기, 남자 얘기. 왜요? 제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안 해요. 스킨십을 안 해요? 네. 물어보면 네. 좋아한다고는 해요. 근데 안 해요. 어떤 손도 안 잡아요? 몰라, 네. 손은 잡아요. 손만 잡아. 뽀뽀는? 잘 안 잡아요. 그래. 손도 안 잡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팔짱 끼고 이런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해요, 제가. 그 친해지만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1년 넘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다가 네. 다시 이렇게 좀 하고 다시 만나는데 아, 스킨십 때문에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아, 제가 너는 왜 나 만지지 않아? 친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진짜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편인가요? 안 하는 거. 좀 많이 심해요. 심해요? 1년이 아니라 네. 한 달 이제 막 시작하려고 시작하려고 얘네가 찍으면 남자애가 되게 멀리 하는 그런 정도? 어. 본인은 남자친구 있어요? 저는 있죠. 남자친구는 스킨십을 자주 해주는 편이죠. 어떤 식으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그냥 막 귀 속에다 사랑해 막 이러고 뽀뽀도 해주고 그건 안 해봐. 아, 아 그거 할 때 해봤네 지하철에서 해봤네. 지하철에서 내가 이렇게 야. 근데 그 남자친구랑 그 MT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혹시 그럼 거기서도 그냥 무뚝뚝하게 인터넷만 하고 TV만 보고 있나요? 남자친구가 혹시 이 알콜 제로 이 프로그램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자 대국민 호소 남자친구에게 바란다 좀 그냥 스킨십 좀 해줘 나 바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면 해줘 해줘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MT에 인터넷 하러 가시는 분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저쪽에 제가 아까 얼핏 봤는데 생일 맞이하신 테이블 있어요. 아, 해피 버스데이요? 네. 생일날 술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술자리에서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지 그렇죠. 자, 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케이크 지금 봐서 근데 생일이신가요? 네. 생일 동기 왜 이렇게 외롭게 있어 혼자? 내일 무슨 군대 가서 이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일 때 이렇게 술을 드신 편이죠? 작년에는 군대에 있어서 못 먹었어요. 아, 군대에 있어서 드셨구나. 네.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과하게 먹게 되면은 정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본인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과음해서 실수한 실수담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못 알아보고 여기 어디야? 한번 자고 일어나니까 TV가 안 켜지고 네. 뭐 냉장고에서 이상한 찌릉내 나고 기억에 남는 건 싸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술 먹고 맨날 막 기분 싸운다 했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막 고생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것도 없으세요? 싸워요. 그럼 내가 막 말리잖아요. 그럼 내가 맞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말리느라 내가 맞아요. 상대방한테 맞는다고요? 어. 네. 내가 눈이 도는 거야. 그럼 또 싸워. 내가 또 말려. 내가 또 맞아. 와, 근데 지금 울라고 그래요, 지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본인은요? 평소에는 이렇게 화풍할 때가 없다가 네. 술을 먹으면 조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신감. 네. 남자가 술 한잔 먹으면 좀 거만해지기도 하고 왠지 세상이 내 것 같기도 하고 또 세 보이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여자 앞에서 세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게 추하다는 거지. 여자친구가 지금 말씀하시기 진짜 추하다 싫다 그러셨는데 계속 그렇게 아니 그래서 고쳤어요. 고쳤어요? 어? 네. 그래서 고쳤어. 오~ 내가 말리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는 술 먹고 싸우지도 않고 술 네. 그렇게까지 먹지도 않을 뿐더러 멋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너 진짜 우리 2년이 넘게 만나서 내가 해준 건 하나도 없고 너무 부족한 사람 같고 너한테 너무 내가 받기만 하는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내가 좋은 남자친구 더 나가서는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사랑을 좀 이쁘게 좀 키워나갔어요. 술 먹은 다음날 후회했던 적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예를 드신 거죠? 아니, 본인 때문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 이렇게 눈빛이 진실돼요. 저기 자 완전 귀가금을 놓고 버리는 원웃음 대결 웃겨야 딴다. 도전자들은 각가지 수품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무차별 웃음 공격을 펼친다. 강력한 웃음을 선사한 우승자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짜릿한 시간. 이번엔 좀 더 그 업되는 분위기를 한번 그렇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름하여 웃겨야 딴다! 뒤에야 신촌에 끼 있는 분들 저희가 그 이렇게 다섯 분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그 2만 원씩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네. 1등 하신 분들은 이 돈을 모두 다 거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2만 원이면 네. 5개면 10개네요? 그렇죠. 이야, 이거 정말 쏠쏠한데요. 자, 근데 지금 다섯 네. 명이라 짝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MC 대표로 LJ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선잡기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과연 저를 웃기셔가지고 선이 되실지. 이 다른 프로그램 패러디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누가 나올까요? 가자. 이야! 재밌어요! 이 정도의 견줄 만한 그 개인기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선! 이거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나중에. 이 자신만만함. 좋습니다. 자, 됐어요? 준비, 시작! 좋아. 아, 뭡니까?
고로 이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약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반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자, 지금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지금 참아내십니까? 자, 지금 준비하세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승리자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주에서는 어떤 웃음을 저희에게 선사해 주실 건지 기대가 되는데 선잡기 게임 개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y first, Ready first, Go ahead, buddy, Okay. 리그의 뉴욕에 보면 저기 옛날에 1890년 잠깐만요. 공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입니다.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지금. 예. 저기 뭐야 1892년 뉴욕 엑스포에서 그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뉴욕에 준 선물 있잖아요. 뭐예요? 좀 알고 말하세요. 알고 말하세요. 자유회사 리버리 오브 리버티 슈테이츠 이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해보는 거예요. 공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아니요. 어떻게 지금? 지금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소주 두 병만. 와, 하나, 둘, 셋. 리버티 오브 스테츄. 아니다. 스테츄 오브 리버티. 뉴욕항, 뉴욕 하버 24번지에 있는. 자,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어, 부시기. 오케이, 오케이. Why cannot turn up the radio? 영원한 친구. 이건 내어도 아니고 남이도 아니요. 이건 내어도 아니고 남이도 아니요. 나... 야, 정말 이게 저거 한번 날라갈 만하다. 아, 지금 반응 좀 보십시오. 이분 말이죠. 내일 그 술 드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후회할 일을 지금 하고 지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다. 아이템을 신선했어요. 신선했지만 정말로 아무도 웃길 수 없다는 아까 2위 있죠? 개인기는 확실한 거 아니 안 들고 우리 여자분이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여성분에게 아이씨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 김과 함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고요. 피스 아웃 네. 자 이제 두 분 정말 기대되는 두 분. 솔직히 이분 지금 보기만 해도 얼굴 아까 계속 웃겼어요. 눈빛을 못 쳐다보겠어요 지금. 네. 그래요. 하나, 둘, 셋. 엘제이. 강하죠 엘제이. 완전 얼굴이 웃기다며. 좀 웃어봐. 자 엘제이 지금 참아내나요? 어떻게 이걸 벗어? 오 이거 강하죠 이거. 어떻게 이걸 벗어? 오 이거 강하죠 이거. 오, 이 얼굴 공격이야! 역시야, 쓰레기! 이 쓰레기! 오케이, 여기까지! 오! 자, 우리 LJ. 자, 우리 LJ.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드론 개그의 1인자 우리 LJ. 어, 최악이죠. 야, 자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LJ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어, 참하네요. 좋습니다. 어때요 지금? 어, 그거는 코가 짜요 지금. 자, 준비됐어요? 자, 두 번째 공격. 하나, 둘, 셋. 나! 이런 거 아니야? 너무 남았네? 어디 털을 원해? 어디 털을 원해? 나 이거 방송한, 여기 할 수 없어.
솔직히 뭐 누가 주나요? 뭐 저 그래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불꽃 튀는 경제 끝에 시작되는 대망의 결승전. 단 한 번의 웃음이 우승을 결정짓는다. 결승에 진출한 세 사람은 과연 어떤 공격들을 펼칠 것인가? 일단 보세요. 일단 저 보시고 카메라 한번 보시고.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명 모두 공격에 실패한 가운데 MC들의 최종 결정으로 안전 유가금을 거머쥘 주인공은 과연 누구? 정말 박빙의 승부예요. 그렇죠. 이분 여러분들 네. 다 너무나 열심히 해주셨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여자분들도 웃길 수 없고 술 먹고 이렇게 카메라 보고 웃길 수 있는 분이 맨 안 되거든요. 야 이분 일단 박수 한번 드리시죠. 아, 제 손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12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LG 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결과는요 제가 무수히 많은 그 타짱을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웃기시는 게임을 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만큼 노력하신 분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누구를 판가름하기가 너무나 네.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세 분 다 무승부로 우승! 자 그러면 이 세 분께 4만 원씩 네,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고요. 알콜 제로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이따가 만약에 좀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차가 없다 좀 이렇게 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버스를 또 준비해 놨거든요. 그 알콜 제로 버스를 이용해 주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오늘 감사드리고 박수 치면서 이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제가 이쪽에 앉을게요. 아, 또 망사 좋아요. 아, 그래, 그래. LG 망사 좋아한다, 망사. 너무 짧은 치마 입어가지고. 자,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어. 왜요? 어떤 상사가요? 어떤 상사가요? 알고, 뭐라고? 칭찬하는 듯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똑같은 입장이고요. 상사예요. 저한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문서 작성하는 거 잘하셨네.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뭔가 빈정이 보이면서 비꼬니까 하면서 칭찬 같으면서 애매모호한 그런 칭찬 말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그러면 이 그 스트레스 받은 친구의 그 사연을 들어주고 있었던 네, 거예요? 고민한다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같은 거 없어요? 남자친구들 스트레스? 구체적으로? 해병대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지금 군인이세요? 네, 군인이에요. 자주 못 보시겠네요? 네. 그 못 보는 거,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스트레스? 네. 야. 본인이 더 술을 잘 먹어요? 남자친구도? 네. 아, 정말? 그럼 남자친구가 네. 이렇게 술자리를 많이 하고 술을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분을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있는데 그거를 싫어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아유, 그냥 일찍 들어간다. 거짓말 치고? 어딘데? 나 집에 간다. 클럽인데 노래 부른다. 아,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왜 그래요? 맨날 그래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LG 어때요, LG? 네? 아, 좋아요. 아, LG 망사 좋아하는데. 저 하체만 아닐게요. 아니, 뭐 상체는 안 맞구나. 하자. 아, 어떡해. 부모님들이 그 술 먹고 들어오는 딸을 싫어하지 않대. 포기 상태. 얘만. 아, 본인. 왜? 걱정하죠. 걱정해요. 어떤 식으로? 아, 우리 또 무슨 일 있었어? 힘들어서 먹는 줄 알고 우리 부모님께 사랑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카드값 많이 나서 미안해. 그리고 수동아 사랑해. 아 부모님이 포기하신 게 카드값 아니에요.
싫어요. 저 남자친구 구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공기 굿! 저 나이는 23이고요. 직장도 있고 차도 있어요. 남자만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럼... 망사도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왜? 옛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은 것 같다. 대학교 이제 처음 올라와서 MT를 갔잖아요. 근데 네.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아 저 술 잘해요 하면서 마시다가 네. 처음 먹는 술을 네 병을 마신 거예요. 네 병을 마시고 네 병을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병으로요? 아버지한테 따기만 했어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보고 막 이런 얘기를 예, 예, 아버지한테 안녕하십니까 곱팔기 김상욱이라 이랬어요. 와, 아버지께 넌 뭐야? 넌 뭐야 이 자식아? 대면식을 하거나 언차를 받는 선배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서운한 일 있어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예, 예. 술을 엄청 매긴 다음에 이게 한테 남자들 야 내 팔로 모일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남자들 네. 네 같이 모여 바지 벗고 바지 벗고 오줌 쌌어요. 근데 얘네가 지나갔죠. 저희도 다 봤어요. 두 분 거 다 보셨어요? 그렇죠. 아유, 그냥 누가 더 커요? 비슷한데요? 우리 친구가 대표로 선배님한테 이런 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말 이런 대한 문화, 얼천의 문화가 없어진다니까. 아니에요. 잘하게요. 그렇죠. 아, 이거 불쌍하죠? 술 많이 마실게요, 열심히 해요. 컨디션. 술 깨시라고. 견디셔. 견디셔를 한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한 방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알콜 펀치. 얄맞고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했던 모든 일들을 모아 모아서 큰 소리로 외치며 힘차게 펀치를 날린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만큼 행운을 잡을 수 있다. 네, 오늘도 스트레스 네. 때문에 술을 찾으신 분들 어디 있어요? 여기 너무 많이 오셨다. 남자분들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싶은 스트레스 대상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겠죠. 손님들! 아, 아르바이트 할 때 앞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요. 더 크게 올라갈 거고요. 지금 바로 제가 스트레스 날리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날려주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일이 8시 반에 끝나요. 막 8시 반 돼서 막 손님 오는 거 있죠? 네. 아,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늦게 오는 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늦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스트레스 날려 주세요! 오! 와, 이게 부서집니까? 오! 지금 화나셨어요, 화나셨어요. 이분은 펀치 틀려요. 네. 가면서 들어갔다, 이제 들어갔다 다시 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아, 영국 여자 다니시면 그렇죠. 아버님한테 네. 따가운 관대 맞으면 술이 뭐야 어, 이 자식아! 좀 있으면 복귀라 복귀해서 복귀라 네. 스트레스가 쌓여. 아, 복귀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 사회생활에 더 놀고 싶은데 필승. 네. 아, 스트레스 날려주세요! 오! 한번 더! 한번 더! 날려주세요! 술 적당히 주, 드시고요. 조심해서 볼게요. 춤, 성, 일승. 아, 미안. 다음은 여성분들이에요. 그것도 제가 기다리시는 그분 아니에요. 그렇죠. 망사 스타트 쭉 파이기고. 야, 이분. 여성 카메라 보시고 상상하게 한 번씩 날려주세요. 막말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저희는 좋아. 그러지 마. 저희는 좋아. 그러지 마. 야, 스트레스 날려 주세요. 내가 볼 때는 그다지 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사가 좋긴 좋은데 네. 가끔
씨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기분이 상했던 거지. 그러세요. 자,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치면요 기분이 좋아요. 아 그냥? 아. 그냥 뭐 특별하게 스트레스 쌓이는 것도 없고?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아 그러면 사고방식이에요? 아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카메라 보고 자신과 약속 한번 해요 그럼. 아자 아자 스트레스 날려 주세요. 장난해. 용맹이. 잠깐만요. 와 무서워 무서워. 자 마지막 도전자 나왔어요. 자 네. 어떤 일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나요? 카드값. 한국 신용정보위원회 한마디 하세요. 이자 좀 내려요. 아 이자 좀 내려요. 이자 좀 내려요. 야 이거 보죠. 스트레스 날려 주세요. 제작비를 들여 준비한 알콜제로의 여심천 프로젝트 눌러눌러 알콜제로 폰. MC들이 몇 번 전단지를 보고 쉴 새 없이 걸려온 전화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을 선택한다. 선택된 주인공의 소원을 해결해주는 MC들의 거침없는 대화야. 과연 전화 속 주인공의 소원은 무엇일까? 자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희 알콜제로의 그 해결사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지. 주무시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한 걸 또 까먹은 건 아닌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알콜제로 이주연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연결이 됐습니다. 아, 어떤 사연을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 되나요? 아, 되게 힘들었어요. 저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제 학생 분 중에 한 명이 네. 저 때문에 되게 많이 웃기고 저 되게 많이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받기만 하고 음식이나 스파게티 같은 거 한번 해주고 싶은데. 아, 음식이나 스파게티 그럼 이 시간에 그럼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네. 아 가만 있어 보자. 잠깐 내가 잠깐. 네, 잠시만요. 네.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시간에 그 스파게티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꼭 그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결을 해달라. 네. 야.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죠. 네. 제가 그 지금 그 장소를 어딘지 들었으니까 네. 저희가 스파게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곳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예. 오케이. 예. 야, 일단 자. 저희가 승낙을 했지만 예, 예. 지금 이 시간에 스파게티를 어디 가서 구해요? 아, 진짜 어디서 구할까요? 예. 아, 고민 나 지금 봐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다 술집이란 말이에요. 네, 문을 다 닫았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게티가 어디 있어? 냉동이니까 뒤쪽으로 보면 될 거야. 이쪽 거. 양념. 스파게티 없어 어떻게? 저기 스파게티 없어. 어! 자, 일단 어디? 아, 오케이. 두 개를 사서 맛별로 사서 그니까? 네 좋아하는 입맛의 콜라 드세요. 요거 요거랑 그러면은 네 요거 이거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아 혹시 하면 뭐 먹을까요? 그럴까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가져와. 저 큰 거 갖다 나눠 먹자 그냥.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가 맛이 어떤지 네. 뭐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거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저희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송 중에 뭐 먹고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저희 배고픈 네. 방송하기 때문에. 네. 이거 뜯어서 넣고. 뜯어서 드는 거예요? 네. 고기 몇 분 정도? 2분 정도만. 아 2분? 어. 이야 이거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 배고픈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계란 하나 깔까요? 계란. 아 일단. 오늘 사지 마라. 배고파 죽겠다. 피디 많이 쓰는 척 한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코올 제로 저희 너무나 불쌍하게 방송합니다. 코메디 TV 사장님 뭔가에 저희들도 하나의 사람처럼 살 수 있게 제작비 좀 올려주세요. 이거 있어요. 왔다 하나 갖고 하나 넣어 두 개를 배워야 돼. 이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 어때 마시? 응?
형의 정성이 묻어나요. 지금 우리 작가들은 밖에서 지금 군침 흘리고 있는데. 야, 다 됐습니다. 알죠? 왜? 아유, 씨. 뭐, 이게 그. 뭔가 이렇게 비싼, 네. 그리고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스파게티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구하기 힘든 스파게티를 편의점에서 구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름대로 사랑과 성의를 담았기 때문에 네. 정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죠, 기다리세요. 지금 갑니다. 출발! 따뜻해. 지금 그, 저희가 그, 지금 술집 앞에 와 있는데, 그, 민들 씨 잠깐만 나와 주시면 안 돼.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찾아가기가 좀 예예 예. 빨리 나서 이거 식어요 식어 어 우리 뭐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찾았습니다 이분입니다 야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서울에 와서 되게 우울증을 겪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휴학을 하겠다 제주도 돌아가겠다 다 꿈을 다 포기하고 가겠다 했는데 예. 휴학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울었어요 친구가 예. 친구가 제 앞에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예. 하는데 그때 서울에서 와서 진짜 친구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예. 걔가 처음이었어요. 아, 뒤로지는 제주도에서 서울을 상경해서 그렇죠. 가장 내 마음속에 베스트 내라면 다니고 쓰레기도 다 빼줄 수 있는 그 친구 그런 친구를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 거군요. 예. 그 저희가 스파게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진짜 이 시간에 싼 거 아니에요. 2% 부족한? 예. 예. 아, 친구가 예. 그 우리 민들레 씨의 그 성의 정성 정성 그렇죠. 뭐 그런 거 생각해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안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콜 제로에서 나왔습니다. 친구가 아, 이 친구예요? 아, 민들레 씨가요. 친구 평소에 너무 도움도 많이 주고 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데 자긴 잘해주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저희 알콜 제로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의뢰를. 야 지금 근데 스파게티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저희가요 늦은 시간이라 좋은 반대로 준비 못했고 네. 저희가 편의점에서 저희가 그래서요 이것도 취향도 몰라서 맛별로 샀어요.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해줄 게 없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너무 진짜 감사해요. 어떤 친구예요, 그 우리 민영 씨한테는? 정말 그냥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돼버린 그런. 두 분 우정이요. 네. 보자마자 눈빛으로 봐도 너무 따뜻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가 고민이 되게 많았대요. 네. 서울 올라와서 자기는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할까 되게 불안했는데 네. 그 진짜 불안한 부분을 우리 친구가 민영 씨가 네. 다 채워주셨대요. 네, 채워주셨다고. 네. 네. 아 진짜 눈물 우실라 그래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그래도 못했던 말 있으면은 여기 카메라를 카메라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려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네.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고 나는 얘를 믿는데 오히려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믿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어, 오케이! 야, 우리 민영 씨. 민영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아, 어떡해. 아, 정말 너무 작은 아이인데 제가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려 보인다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정말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받기만 한 것 같은데 또 하나를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정말 자기가 하려는 거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그 말만 했어요. 단지 너를 믿으니까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해봐라 그랬는데 둘 다 그냥 같이 그렇게 어, 두 분의 우정 네. 진심 어린 이 우정 영원히 변치 마시고요. 두 분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성공하셔서 정말 그 이 끈끈한 우정 그 더 화려한 그 우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네.
시간이죠. 12시 35분, 36분, 37분 30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네요. 예. 네. 자, 오늘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안전기가 버스에 네. 탑승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자, 근데 그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네.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들 집이 어디예요? 저희는 다 같이 홍대. 어디예요? 홍대. 홍대요? 홍대가 홍대. 여기가 아. 어디예요? 홍익대, 홍익대. 홍익대, 홍익대. 야. 저는 예. 서울대 입구요. 서울대 입구 봉천동 서울대학교. 아현입니다. 아현동, 부가현동. 예, 부가현동. 그냥 아현동. 예. 다행히도 뭐 이렇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집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집까지 예. 모셔다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저희가 이분들께 또 선물 또 준비했죠. 어, 선물이요. 어. 자, 수건입니다, 수건. 야, 아직도 마시고 있니? 앞으로 그 술 드실 때 이 수건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네.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아요? 먹다가 이렇게? 아~ 그리고 또 다른 용도도 있어요. 으획하면 닦으라고. 자, 이 선물도 드렸으니까 저희가 선서 한번 갖다 대고 해보죠. 자, 다 같이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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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내가. 절대로 과음을 하지 않겠다! 절대로 과음을 하지 않겠다! 선서! 선서! 나는! 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안전기가를 위해! 안전기가를 위해! 일찍 일찍! 일찍 일찍! 술자리를 접겠다! 술자리를 접겠다! 자, 하나 더! 선서! 선서! 나는! 나는! 주위에 있는 10명에게! 주위에 있는 10명에게! 알코올 제로를 전파하겠다! 알코올 제로를 전파하겠다! 아, 제가 그 여러분처럼 예. 10대, 20대 때 우리 예. 아버지 몰래 예. 아버님 밖에 나갔다 오시면 8살부터 술을 먹었어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내가 예. 그 이 알코올 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예.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예. 야, 이건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아~ 지금 현재는 우리 아버님이 생존에 안 계시지만 예. 우리 아버님한테 이럴 때 조금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